할렐루야. 이번 시간은 소요리 문답 20번째 시간으로 퀘스천 넘버 26가 되겠습니다. 퀘스천 넘버 26. How is Christ a king? As a king, Christ brings us under his power, rules and defends us, and restrains and conquers all his and all our enemies. How is Christ a king?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왕이십니까? 즉,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렇겠죠? As a king, 자, 왕으로서 Christ brings us under his power.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능력하에 두십니다. Rules and defenders. 여기서 rule은 이제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 brings와 병렬이 되고 여기에 defend는 막아주다, 지켜주다 이런 뜻이에요. 역시 brings, rules, defends 이렇게 병렬이 되네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And restrains and conquers. Restrain이란 말은 제지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conquer 이거는 정복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restrains and conquers all His and all our enemies. 주님의 또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지하고 정복하십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관련해서 두 개의 성경 구절 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서 3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32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시면 See, 보라, a king will reign in righteousness. 한 왕이 reign은 통치하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righteousness, 의로움, 공의예요.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And rulers, 이 통치자들, 이렇게 방백들이죠. 방백들이 will rule with justice, 정의로 다스릴 것이니라. Each man, 자, 2절이에요. 각 사람은, 여기서 각그 방백들을 가리키겠죠. will be like a shelter from the wind. 이 wind는 바람, 광풍이에요. 바람으로부터 쉘터, 피신처가 될 것이요. And a refuge from a storm. Storm은 이제 폭우죠. 폭우로부터 쉘터와 비슷한 의미로 이제 피난처가 될 것이요. Like streams of water in the desert. 그리고 데저트는 사막이죠. 사막의 물의 시냇처럼, 시냇물처럼 될 것이요. And the shadow And a shadow, the shadow of a great rock in a thirsty land. Thirsty 하면은 목마른, 갈증나는 땅에 큰 바위의 그늘처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고린도 전서 15장 25절 말씀입니다. For, 참으로, he must reign. 그분께서, 즉,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Until he has put all his enemies. 그래서, until은 뭐뭐까지 이런 뜻이니까, 주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들을 under his feet.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Question number 26. How is Christ the King?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As a king, 왕으로서 Christ brings us under his power.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능력하에 두시고, rules, 통치하시고, defends us,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And restrains and conquers. 그리고는 all his and all our enemies, 그 주님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지하고 conquers, 정복하십니다.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